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지금 오빠, 신우 언니, 저예. 본인 이렇게네, 그죠? 네. 이세 분이 지금 다 같이 한 지붕 아래 살고 계시는 거야? 네. 근데 내가 봤을 때, 아우, 속이 안. 이거 이 언니랑 오빠랑 봉합 봐달라는 거지. 네, 그리고 저하고 오빠하고요. 본인하고 오빠하고? 네. 본인하고 오빠하고 왜 봉합을 봐달라고 그래? 오누이 사이인데. 아니, 어릴 때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, 오빠하고 저하고,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, 8살 차이 났는데, 오빠하고 둘이 의지하고 살았는데,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, 저를 좀 건드렸거든요? 저하고 아, 관계를 오빠하고. 가졌다고? 오빠가 본인을 건드렸다?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오빠를 남자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, 이 여자가 이제 들어오면서 오빠가 저한테 결혼도 안 하고 둘이만 살자 해놓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결혼해갖고 셋이 사는데, 이 여자를 좀 내쫓고 싶어서요. 무슨 점을, 이런 점을 봐달라고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겠다, 언니야. 응? 자. 이런 게 올라온다, 아마. 여기. 남들이 보면 이상할 수 있는데, 제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거니까. 심각하게 뭐가 심각하노? 지가 제로 책임을 안 그냥, 졌잖아요. 언니, 니가 오빠야 포기하면 되고, 아직도 이 오빠가 니를 건디나? 네. 한 지붕 아래 같이 처자빠져 하니까 당연히 이때까지 길 뚫어 놓은데 그냥 계속 뚫는 기다 그냥 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요. 야 사랑은 제 의뢰 오륙도 굴섬에 들어가서 사랑이나 찾아라 응? 참네 아 뭐가지야 더럽어 죽겠다 언니야 어? 자 오빠야 하고, 내 하고, 오빠가 나한테, 아버지 같은 존재, 오빠 같은 존재이기는 한데, 연인은 아니다. 알겠지? 오빠가 니를 건든 거는 잘못이야. 잘못인데, 이래도 이거는 아니다, 이거. 언니야. 그냥 친남매라는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. 친남매니까 문제지. 이거는 무슨,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, 언니야, 무슨, 너그 뽀르노 찍고 왔나 할 정도로, 이거는 더러운 이야기다. 폐륜, 응? 철륜, 이런 남들이 보면 거잖아. 그런 거 아는데, 저도 어떻게 할 이런 수가 거를, 없어요. 언니야, 점을 본다는 게 나는 좀 희한 얄궂이하다. 이런 걸 점으로 온네 정신 상태도 웃긴 거고, 이게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고, 뭐, 왔나, 왜, 뭐, 떼내주세요. 양보해달라고 그러는 거야. 네 마음 같아서는 야 지켜주세요잖아 지금 어? 니 그러다가 니가 뒤진다 알겠나? 정신 차리라 무슨 또라이 집합소 가요 오대 한 지붕 야 너희 언니는 아나? 니그 붙어 처먹는 거 모르죠. 근데 제가 좀 알게 하려고 눈치를 좀 그렇게 채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아니 내가 오늘 요 보이제 비녀를 꼈거든 네. 빈혈을 낀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. 하, 그냥 찔러 치보고 싶다. 그냥 만 일을. 그러니까 아무도 제 심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누가 니를 이해해 화가 줄까? 나니까. 누가 그니 따먹는 누구 오빠야나 이해해 주란가? 대한민국 사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붙잡고 말해봐라 이해해 주는 건 누가 있니? 다 니한테 손가락질한다. 나도 지금 니한테 손가락질 안 하나. 무슨 손가락질 받아도 아, 상관없으니까. 그냥 부처만 주세요가. 네. 야, 나는 그런 거안 해주거든. 안 해주니까, 딴데 가서 알아봐라. 그거, 어느 무당이라도, 요건 해달래도, 해줄 사람 1도 없다. 어느 선생님이 이거 미쳤다고 해줄 끼고, 산 사람 죽이달라는데. 그런 그러니까 거 하라고 그렇게 무당시키는, 무당이 되는 게 아니다, 야야. 목숨을 걸고. 신령님 앞에 올 때는,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니다.
알겠나? 목숨을 끊어달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둘이 사이를 갈라달라고요. 그거나 그거나 야, 야 둘이 합이 들어있는 궁합 상태로 봤을 때는 이 둘이는 찰떡궁합인데요. 너보다 더 속궁합도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니는 한 번씩 다 먹는 것 같은데요. 속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죠. 저는 제가 니 혼자 미쳐갖고 날뛰는 것 같은데 내 누구 오빠 데리고 온나? 내가 누구 오빠한테 얘기해 줄게. 야 좀 내 보내라고 아니면 정신병원에 좀 가다 주세요 하고 내 말해줄 테니까네. 어?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안 된다. 안 되니까 나 네 집구석에 야 네 누구 집구석에 들어가지 마라. 안 가면 어디 살아요? 정신병원.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. 정신이 많이 이상하다. 내하고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실령님 앞에서 병신짓거리 할것 같으면 나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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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.